미국의 민속음악가인 어빙 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잘 몰라도 그가 작곡한 음악 한 곡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가 지은 음악은 모 미국 사람이 마치 국가처럼 많이 부르는 God Bless America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르는 I a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크리스마스 캐롤, 이거 작곡한 사람이 어빙 벌리라는 사람입니다. 무려 1000곡이나 넘는 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음악이 히트가 될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무슨 감동으로 어떤 계기로 이런 음악을 작곡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어빙 벌리는 이 통상적인 질문, 똑같은 인터뷰 받는 것이 지겨워서 한 번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를 제가 압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을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일반적으로 하지 않은 질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말을 든 기자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무슨 질문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질문할까 망설이던 기자들 앞에 이 어빙 벌린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을 못하시면 내가 스스로 질문을 알고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제가 많은 곡을 작곡했지만 히트한 곡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히트하지 못한 곡들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에 그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가 100,000곡을 넘게 작곡을 했지만 그중 히트한 곡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히트한 곡은 몇 곡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히트가 하지 못한 곡들도 히트한 곡들과 마찬가지로 내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나의 히트하지 못한 곡에 대해서 소중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 매사에 정확한 건가일까요? 아닐 겁니다. 작곡하는 사람들,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엔 이거 좋은 곡이 아닌데, 별로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수에 의해서 불러지는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좋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작곡가입니다. 자기가 작곡했던 곡이 별로 신통치 않은데 한 대중의 유명한 가수가 부른 바람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곡이 됐습니다. 제 사무실에 와서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얼떨떨합니다. 이 곡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니 그저 얼떨떨할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기준이요 판단이요 숨어있는 진실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실과 충성,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평에 의해서 평가하고 여론에 의해서 지지도에 의해서 평가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진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충성,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하인 세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서 회계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하면서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깁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 이윤을 남겨 네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기뻐하면서 그에게도 칭찬과 더불어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주인이 맡긴 그대로 주인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이 종을 보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크게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두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밖에 내어 쫓아 어둠의 일을 갈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달란트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는 달란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의 의미를 따져보면 재능을 얘기합니다. 선천적 재능, 특별한 재능.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화폐의 단위를 얘기할 때의 달란트를 얘기합니다. 거기 중에 가장 높은 금화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신령한 은혜, 신령한 재능, 신령한 은사를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잘 사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 주셨지요. 은사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사와 은혜 잘 활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하여 더 큰 기회를 얻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달란트 예배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갈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주인은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와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와 또 다른 종에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주인은 기뻐하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와서 다시금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하자 주인은 기쁜 마음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주인의 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내어놓을 때에 주인은 진노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마저 빼앗고 무익한 종이라 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네 삶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커버넌트 계약 속에 산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요 이 기회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평한 기회, 내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제한적인 인생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제한입니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고 능력도 건강도 재산도 지혜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이 한계 속에 누릴 것뿐이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한된 인생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재능과 이 은사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다름 아닌 집중의 문제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집중했느냐? 이 집중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실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했느냐? 내가 하는 일에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신실함이란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살았느냐? 자신에게 진실했고 내가 가진 바에 대하여 진실했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능력 앞에 진실함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이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늘 때 감사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을 나의 재능과 능력을 맞춰 이러한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신실함이 생기고 그 신실함이 정직함을 가져오며 그 정직함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달란트라는 게 적은 돈입니까? 노동자의 1년치 월급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주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정과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될 때에 그 일에 신실함과 더불어 정직함이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감사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일 때에 신실함이 생기고요, 신실함이 정직함을 낳고 정직함이 충성 때문에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나의 인식이 어떤 것으로 나의 자기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나라는 사람이 이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처럼 교만한 생각은 없을 겁니다. 나라는 자기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첫 번째는 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물려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체 조건들 가만히 보시오. 물려받은 겁니다. 내 신체의 구조들 다 물려받은 겁니다. 내가 얻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힘써 노력하여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잠비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잠비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저들의 어려움을 돌아봤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비아 가면서 제가 들은 충격적인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신들의 검은 피부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검은 피부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나 학교를 들어가면서 청소년기를 돼가면서 이 검은 피부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검은 피부를 좀 없애보려다 비누로도 닦고 뭐 심지어는 저 풀 같은 걸 뜯어다가 자기 살까지 검은 피부를 좀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가 나도록 다닌다. 그래도 모자라서 뭐 하느냐? 표백제를 갖다 붙여. 그래 나이가 좀 들면 그제서야 자기가 검은 피부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검은 피부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란 피부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커야만이 아름답습니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후하면 후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른 대로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함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나라는 자신에 대하여 정직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꾸미니까 꼬매고 자르고 찢고 하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정직해요. 두 번째는 나란 자기식이 어떻게 생기는가? 얻어진 바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지식과 더불어 경험을 얻었습니다. 재산과 재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 또한 물려받은 거라는 인식, 물려받았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르게 평가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함이 없는 겁니다. 물려받은 것이 전부요. 내가 노력해서는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얻어진 바 된 거예요. 은혜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지 않습니까? 풍성한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에 나라 인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겸손 작은 자인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겨지는 바입니다. 거저 얻어진 겁니다. 수고는 적었는데 대가는 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른 것처럼 적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 역사는 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겨진 것에 대해서 인색해요.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지만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면 거둬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아라는 존재가 인식되는 겁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고 얻어진 바된 것이고 더 나아가 여겨진 바된 삶이라고 할 때에 내가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 거기에 진실함이 있고 거기에 겸손함이 생겨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인식이 없는 겁니다. 물려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주인의 나를 믿어줌에 대한 감사함이 없기에 그 묻어둔 거죠. 거기에 신실함이 없는 거지요. 그러기에 어두운 데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을 알고 정직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알고 최선으로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에 열매가 거둬지고 그 열매는 통하여 뭐의 주인이? 더 큰 기회가. 더 큰 기회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거 내 돈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주어스트에서요. 한 달란트면 굉장한 돈입니다. 나의 진실함을 믿고 내 능력을 보고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고백처럼 나를 믿어주시기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에 나를 아시기에 내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말씀 안 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의 평가를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드리고 왜 나는 한 달란트냐? 여러분, 왜라는 why라는 질문에 두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대답. 왜라는 대답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될 때에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일이 분명해지지만 왜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나만 한 달란트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있게 될 때에 불평과 불만을 인하여 자신에게 준 능력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내게 준 건강, 내게 준 시간, 내게 준 재산, 내게 준 주인들, 하나님이 내게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맡겨주시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라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맡기시고 일해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 주신 것은 나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믿고 맡기신 겁니다. 그거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게 될 때에 더 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한 후에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의 평가가 뭐요?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아 남겼다는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만 사람은 그냥 한 달란트를 가져옵니다. 책망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주인이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가져왔으면 본전치기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안 해도 그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뻔한데 요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전치기 한 것도.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인은 책망할까요? 이윤을 못 남겨서요. 주인은 지독한 수전너기에 돈 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improve가 되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맡겨진 것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러기에 게으른 거지요. 악한 거지요. 거기엔 열심이나 땀이나 노력이나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가져왔기에 성장과 발전과 진보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한 것은 아님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과 진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발품을 갖다주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배고픈 사람이 먹게 되고 뭐 나름대로의 발전과 진보와 성장이 있게 될 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일함과 게으름에 집니다.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주인의 책망에 대하여 한 달을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 뭘까요? 원문에 보면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라 혹여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다 잃어버리면 당신이 용서하실 거,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요. 책임적인 자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지어다. 아담이 따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하와 때문이가 아니라 잘 읽어보세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내 여자가 아니라 저 여자예요.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원망이 누구에게래요? 하나님. 변명하지요. 책임을 전가하지요. 그러기에 게으른 종이라 얘기하고 악한 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자에게 악한 자에게 주는 게 심판이 뭐예요? 일할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솔메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는 중병이 걸립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괴력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사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식입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서 사랑하여 결혼하여 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함께 태어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몹시 괴로워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이 솔맨을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시간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들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솔맨은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병이 나은 겁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이 솔맨, 그때 그가 붓을 들어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가 그린 이 그림이 다름이 아닌 솔맨의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자비한 예수님으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은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은 다름이 아니라 강한 예수님, 강한 리더십을 소유한 예수님,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하루가 어디입니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부르심에 합당하여 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뭘 주세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더 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게. 끝으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언젠가는 결산의 때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기간을 주었다가 얼마를 남겼느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여 잘 소행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지만은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회를 박탈해 가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대 유학자요 정치가인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살아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것이 네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 어렵더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에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냉대받는 것이 고통스럽더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냉대받는 것, 이거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고민이 있어 이 실존적인 고뇌와 더불어 싸울 때의 고독감과 이 외로움, 참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 도합니다. 이 세 가지보다 어려운 것이 더 어렵고 괴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한가로울 때에 할 일 없는 것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죽을 지경입니까? 감사할 줄 아세요? 오늘 보십시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큰 기회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해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바지는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가는 겁니다. 뭐예요? 너무 아치했어. 한 일할 게 없는 거예요. 한가롭다고 하는 것이 일할 것이 없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기회마저 뺏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거저 주신 것들, 은사로 주신 것들,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고 그것에 대하여 충성되이 진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뭐요? 더 큰 기회 주시고 게으르고 하나님 맡겨준 것에 대하여 나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저버리는 자는 빼앗김에 피해를 박탈자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사 은혜 주셨는데 이거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이 감당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